와, 차 갑자기 엄청 늘었다. 우와, 완전 기어가. 큰일 났네. 우리는 지금 키오미즈데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사기 돈도 있지네. 여기 루카스가 2살 되기 전에 유모차 끌고 왔었어요. 4년 만에 다시 왔네요. 아, 사람 많다. 키오미즈데라 입장료는 어른이 400엔이고 어린이가 200엔이에요. 예전에 와서 봤었기 때문에 저 안에는 안 들어가고 그냥 여기까지만 보려고요. 뭘 못 봐? 못 가. 아, 못 가. 교토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예쁜데요. 여기 괜찮겠네. 아, 오, 젓가락질이 많이 늘었네. 학교에서 늘었는데 나한테 친구가 놀렸어. 왜? 혹시 젓가락을 쓰는 거 아니야? 그랬어? 그래서 열심히 연습했구나? 오, 진짜 많이 늘었다. 근데 템푸라 우동 되게 담담한 맛이야. 담담한 맛? 담담한 맛. 담백. 담배 맛? 담배 맛? 별로 안 짜. 담백. 아, 담백하다. 담배 맛이래. 그러면 큰일 나. 어때, 예뻐? 와. 엄마가 그거 하나 사줄게. 파란색 말고. 노란색만 아니면 빨간색. 뭐지? 초코일이. 그래. 이렇게 한 개씩 포장돼 있어요. 맛있어 보이네. 그래도 먹지 싫어. 먹기. 안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오케이. 여기 일단 좋네. 분위기가 너무 좋다. 맛있네. 아빠가 계속 사고 쳐. 이거 흘려. 어? 뭐야? 엄마가 흘리잖아.
이거 내가 대학 때 여기 기름종이가 완전 유행이었거든. 이거 제가 맨날 사용하는 립밤이에요. 완전 좋아요. 오, 여기 스타벅스야? 어. 동전 지갑 있네? 진짜 귀여운 거 많다. 안 사는 거 만지면 안 돼. 엄마, 이뻐. 진짜 귀여워. 나도. 이쪽도. 그거 뭐, 무슨 케이스? 뭐 넘는 케이스인가 봐. 그런가 봐. 그 접히는 안경 있지? 어. 그거 넣었네. 아, 그런 거 넣으면 되겠다, 그치? 나 이거 사고 싶다. 이게 좋았어. 맛있지? 어, 요시데스. 뭐 한 병 더 사가자. 오케이, 어떤 거 살래? 고양이야. 아, 노르웨이장. 날씨도 딱 좋다. 저거 너무 귀엽다. 어, 왜 달려있지? 그 이불 루카스가 완전 완전 아기 때 쓰던 건데 좋아? 엄청 조용한 동네에 있는 이 집을 빌렸어요. 와, 여기는 욕실이구나.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쪽에 주방이랑 세탁기도 있고, 이쪽을 열면 우와,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이쪽을 열어볼까요? 어? 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 너무 예쁘다. 아, 우와. 안녕, 걸로 나오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맛있는 거 많다. 어, 엄마 콜라. 다 어떻게 들고 가지? 우와, 진수성찬, 빨리 와. 그러면 안 끝날 거야. 뭐야? 안 끝날 거야. 안 끝날 거야. 빨리 밥 먹자. 밥 먹자. 알겠어. 거기다 놔. 1등. 아니 아니. 1등. 어, 그렇지. 이겼네. 와사비 여기다 짜. 옆에다. 오이가 안 뜯어져.
와 대박이네. 술도 진짜 맛있다. 그래? 응. 아빠가? 아, 맛있어. 잘했어. 맛있지? We are going on holiday. 차에서 옷 갈아입었어요. 이제 점심 먹으러 가려고요. 아, 길이 어쩜 이렇게 예쁠까? 위에 갈래. 위에. 아니야, 응? 나 위에 갈래. 예? 어, 그러네. 자, 그리고 보자. 너는 오렌지 주스. 아저씨 엄청 빠르다. 아저씨 막 뛰어내려갔지?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완전 마음에 든다. 맛있죠? 완전 피로가 막 몰려와. 콜라야 엄마. 커피. 커피. 아빠가 못 돼가지고. 커피잖아. 아 맞아. 내 하트 어떡해. 아직 짧게 먹으면 괜찮아. 심장 고장나. 그놈의 하트 걱정. 이거 오렌지 주스 이거 다 먹으면 괜찮아. 희석돼. 건물들이 색감이 다 약간 노르스름하다. 뭔가 막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아. 뭐였어? 어 학교 오지. 금각사에 도착했어요. 어? 누가 종을 쳤는데 지금? 어, 누가 벨 누른 거. 벨 누른 거 아니고 종 친 거야. 어? 아니야. 200엔 내고 종 치는 거래. 근데 우리는 이 종교가 아니잖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사진도 못 찍겠어요. 이 수많은 기념품 중에 루카스가 고른 건 거울이에요. 거울 마음에 들어? 내가 제일 높이 있어. 근데 여기 진짜 옛날 그 삼청동길 그런 느낌이다. 오늘도 빨리 숙소에 가서 편하게 밥 먹고 쉬려고 식당 안 가고 그냥 마트 갔어요. 바구니 넘치겠다. 아니야, 그래도 내가 척척 먹었어. 먹어볼까요? 와, 완전 개운해. 지금은 6시 반이고 도쿄로 다시 출발을 합니다. 길이 좀 안 막혔으면 좋겠네요.